안녕하세요. 욜로와 제주의 설정미입니다. 10월 31일 할로윈데이인 오늘 제주에서는 어떤 축제를 즐길 수 있을까요? 제주 허부동산에서는 할로윈데이를 맞아 오늘부터 11월 5일까지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할로윈 복장을 하고 제주 허부동산을 방문하면 무료로 입장할 수 있고요. 할로윈데이 당일인 오늘은 페이스 페인팅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또 치유의 숲이 으스스한 귀신의 숲으로 재단작을 했는데요. 제주 허부동산에서 특별한 추억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욜로와 제주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제주 어떤 소식이 있는지 만나보시죠. 4.3 희생자 추정 유해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장에선 모두 4구의 유해가 확인돼 수습됐습니다. 비교적 온전한 성인 여성 유해 한 구를 비롯해 영구치가 없는 3살가량으로 추정되는 어린이 유해까지 확인됐습니다. 유해들은 인위적으로 놓여 있어 다른 곳에 묻혔던 유해를 옮겨 묻었다는 증언과 일치합니다. 이번 유해는 도두동 일대 주민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활주로 인근인 일명 돈밭고톰 지역은 남녀노소 주민 수십 명이 학살됐다는 증언이 남아 있습니다. 도두동 인근 그 돈밭고톰이라고 하는 데서 1948년도, 49년도에 지금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수차례 이렇게 암살해가지고 암매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마 유아 어린이들도 지금 학살했던 그런 증언들이 있기 때문에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 제주공항 내 4.3 유해 발굴 현장에선 유해나 유류품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학살터였던 일명 외동산 인근 등을 중심으로 12m나 파내려갔지만 탄도 한 점만 확인됐을 뿐입니다. 4.3 평화재단은 이번에 발견된 유해 DNA 정밀 감식을 거쳐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암흑의 역사 속에 묻혀있던 유해가 4.3의 진실을 찾는 단서가 될지 기대됩니다. 제주시 한림읍에 위치한 양돈농협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입니다. 이곳에서는 매일 33개 농가에서 가축분뇨 용량 110톤가량을 액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동농협은 처리 용량을 내년부터 300톤까지 늘리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돈농협은 자원화 처리를 제대로 하면 냄새가 거의 나지 않는다며 직접 시연을 보였습니다. 인근 골프장에 살포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액비 양과 시설 처리면에 앞으로 이제 그 수유 농가가 이제 골프장이 늘어난다면 이런 처리 시설을 확대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가축 분뇨를 자원화해서 이 골프장으로 처리하는데 시작이 걸음마지만 이거를 토대로 해서 이번에 시설이 증설돼도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처리량은 도내 분뇨 발생량의 60% 가량에 그칩니다. 양돈 농가가 주민과 공존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선 지속적으로 처리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금까지 오늘 제주를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신제주에 있는 누에마루 거리, 바로 예전에 바오젠 거리죠. 이곳이 쇼핑의 거리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윈도우 쇼핑을 해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좀 구입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누에마루 거리입니다. 누에마루 거리 뜻이 뭘까요? 누에는 누에를 뜻하는 제주어, 마루는 언덕을 뜻하는 제주어래요. 거리가 누에처럼 길게 생겨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나 봐요. 자, 누에마루 거리 초입부에 보면요. 조형물이 하나 있어요. 위에 보면은 여자, 사람, 돌을 상징하는 조형물인 것 같아요. 저는 보통 이렇게 누에마루 거리를 올 때면 뭔가 필요한 게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옷 쇼핑하러 자주 오거든요. 여기 이렇게 여심을 사로잡는 옷가게가 있네요. 근데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지금 이거 한 장에 10,000원밖에 안 하나 봐요. 이런 색깔도 예쁘대요.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국인 관광객들을 위해서 이렇게 중국어로 또 이렇게 쓰여져 있네요. 여기 이렇게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명 설치를 하는 거 보니까 이따 여기에서 공연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누에마루 거리에서는 좀 다양한 공연을 하거든요. 짠! 이곳은 누에마루 거리의 관광 명소. 바로 누에마루 폭포입니다.
무수대 옆에는 모다드렁이라는 무대가 있는데요. 주말이면 이곳에서 공연이 펼쳐지곤 합니다. 누에마루 거리를 쭉 따라 걷다 보면은요. 좀 오기 끝에는 공원이 하나 있어요. 그 공원의 이름은 바로 삼무공원. 삼무공원에는 이렇게 큰 시계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길 따라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삼무공원이요, 이렇게 도심 안쪽에 자리하고 있지만 또 이렇게 울창한 나무들이 있어서 숲속에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오늘 누에마루 거리에서 윈도우 쇼핑도 하고 또 이렇게 가까운 삼무공원 나와서 산책도 했는데요.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우제주 플러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주마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고치고라부게 마심! 안녕하세요. 제주말 고치고라부게 시간입니다. 일상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을 고치고라보자고 하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주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주말과 제주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가 지난 주말에 친구와 애월 해안도로로 드라이브 하러 갔는데요. 역시 제주 바다는 정말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와 대화를 나누던 중에 친구가 갑자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 역시 제주 바다는 너무 아름답다. 그지? 개메이, 잘도 좋은 게. 아, 근데 오늘 평일인데 사람 진짜 많다. 여기 다 렌터카야. 사람들 하영 오는 관광지나 남행에도 하주게. 어? 뭐라고? 관광지나 남행에도 사람들 하서. 아멘? 갑자기 웬 아멘? 여러분, 친구가 갑자기 아멘 하고 기도한다고 생각하셨나요? 저도 그렇고 제주 사람들이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아멘해도는 제주말로 아무래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멘해도 하주게에서 하주게는 많지라는 뜻이에요. 이 제주에서 많다를 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제주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니까요. 꼭 알아두세요. 고치고라보게 마심! 와, 사람들 잘도 하영하신 게 개메이, 아멘해도 관광 지난 하주게. 사름덜 잘도 하영하신 게. 사름덜 잘도 하영하신 게. 개메이, 아멘해도 관광 지난 하주게. 개메이, 아멘해도 관광 지난 하주게. 이렇게 대화해보세요. 조금 더 제주를 친숙하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고치고라보게 마심! 10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 제주는 평년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어 춥겠는데요.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는데요. 두꺼운 옷 한 벌보다는 얇은 겉옷 여러 벌을 입는 게 좋겠습니다. 또 당분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세한 제주 날씨 정보 알아볼게요.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이 많겠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에는 오늘 아침과 내일 아침에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얻은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10에서 13도를 시작으로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17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제주항로를 포함한 바다 날씨입니다. 내일까지 먼바다를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고 물결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하기 바라고요. 오늘 제주항로를 오가는 여객선은 대부분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다만 여객선 운항 정보는 바다 상황에 따라 유동적인 만큼 사전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항 날씨입니다. 제주 상공은 구름 많은 가운데 발효 중인 특보는 없습니다. 제주로 출 도착하는 항공편 변동사항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운항 정보 미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욜로와 제주 날씨 정보였습니다.